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기물 소각장 밀집 지역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 북이면에서 정부 차원의 주민 건강 영향 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들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질타와 함께 이제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를 쏟아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경 2km 내에서 소각시설 3곳이 날마다 540톤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신증설까지 추진되고 있는 청주 북이면. 5,400여 명의 주민 가운데 45명이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등 주민들의 우려는 커져왔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주민 1,532명의 청원으로 마침내 환경부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입찰 공고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서 하고요. 조사기관 선정은 11월쯤에서, 10월 말이나 11월쯤에서 선정을 해서 본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소각시설 배출물질, 대기오염 영향범위, 주요 오염물질이 대기와 토양,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북이면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생활습관, 직업력 등 설문조사와 주요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노출 수준 등 건강조사가 이뤄집니다. 주민 건강조사는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수읍과 증평군 등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뒤늦은 조치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장 동료 한 분이 불과 열흘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폐암으로.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그러면서도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투명하게 이 투명한 거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보여주실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상 잘못 나왔다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이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공정성이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지역구 국회의원도 조사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일단 물을 수가 있겠고 소각장 업체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 영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과 달리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 대한 조사는 전국적으로 처음 이뤄지는 가운데 조사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